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위에가 플레이오프 상위권 우승권을 향한 플레이오프고 밑에 파란색으로 된 거는 잔류 플레이오프죠. 강등팀을 두팀 고르는. 자, 보시면 지금 이 박정환과 신진서가 속해 있는 수보울 항저우와 선전 롱아팀은 정규리그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4강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환이 속한 선전 롱아팀과 선전 섭도장, 여기 선전에 있는 팀이긴 한데 섭도장, 예, 여기 섭이평이 있는 도장이죠. 여기, 예, 이 팀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선전 더비예요. 두팀다 선전이라는 곳을 지역 연고로 하기 때문에 선전 더비고, 또 반대쪽을 보시면 용원 항저우, 변상일 선수가 속한 팀이 승리를 거두고, 예, 오늘 수보울 항저우. 그러니까 올해는 공교롭게도 중국 갑조리그가 이쪽은 선전 더비고요. 저쪽은 항저우 더비예요. 1국이 한국의 바둑리그에도 참가했던 양카이언. 예, 양카이언 대 수혜. 예, 수혜가 여기가 속기전이에요. 그 다음에 2국이 아주 대박이죠, 여러분. 굿즈하우 대 박정환. 박정환 대 굿즈하우. 예, 중국 랭킹 1위와 한국 랭킹 2위가 만났고요. 헝리하우 대 커제. 이렇게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이길 때마다 12만 위안인가요?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진서와 박정환 선수가 최고 대우인데 이길 경우에 2천만 원. 기본적으로는 이기면 받고 지면 안 받는 지면 빵이에요. 지면 빵이라는 그 기준으로 하는데 중국 랭킹 1위 그리고 한국 랭킹 2위의 대결이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바둑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바둑인데?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똑같은데?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바둑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기억하시는 분? 아, 나를 짜고 가네. 여기서 이제 당시에는 끊고 여기를 입구 잡고 여기를 뒀지. 그래서 흑이 여기 이었잖아요. 예. 신진서 딩하오, 그쵸? 신진서 딩하오. 와, 똑같이 뒀어.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두고 막 이거 초반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고 막 여기 두고 이런 모양 나왔잖아요. 예, 이런 모양. 아, 예? 기억나시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 아, 근데 자, 일단 재미있는 건 박정환 선수가 신진서처럼 뒀고요. 굿즈하우가 딩하우처럼 뒀는데 여기서 비트입니다. 그때의 그 딩하우 선수는 여기 끊었죠? 여기 끊고 이거 붙이고 이 수순이 갔는데 지금 아예 손을 뺐어요. 예, 여기서 굿즈하우 선수가 나를자로 갑니다. 재밌네. 와, 입구자는 뭐야? 와, 재밌다. 입구자 가고 밀고, 야, 입구자. 야,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요, 입구자는? 보이시죠? 와, 인공지능의 추천수입니다. 시퍼렇게 뜨죠, 여러분? 시퍼렇게. 확실히 연구된 수라는 겁니다. 날일자 두고, 입구자 두고, 쭉쭉 밀어놓고, 늘고 있고, 날일자 두니까. 박정환 선수가 매우 칩니다. 매우 쳐요. 제가 이걸 늘고서, 제가 아니라 이건 AI가 얘기한 건데, 여기를 끼워 있더라도 여기를 버리고 가는 작전으로 갔으면 비슷했다. 근데, 버리질 못했어요, 굿즈하우 선수가. 그래서는 이제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바둑은 좋아졌고요. 근데 막상 이제 끊고 막 하나 밀고 선수죠. 잡으니까 여기 지켜서 이제 요 백돌 살려놓고 흙이 여기 둬서 지금 여기 틀어 막은 데까지 진행됐습니다. 오, 박정환 칼 뽑았어. 다 잡으러 갑니다, 박정환 선수. 죽었는데 이거는? 잡았네요, 다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를 붙이고 가니까 여기를 두고 막고 끼워 이었는데 여기를 그냥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가버렸어요. 죽었죠, 이거는. 자체로는 못 살죠. 막아도 젖히고 여기 두면 오궁도와. 그러니까 이제 굿즈하우도 여기 끊고 이거 나가고 여기 끊고 여기 다쳐서 축 형태로 몰았지만 축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뭐 일로 칠 수가 없잖아요. 쳐도 나가서 이거 안 되니까 결국은 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거 몇 집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은 것만 12개. 13, 14, 15, 16, 19, 20, 21, 22. 45집 챙겼고요. 이제 102 뭐 이런 데 둬서 중앙 크게 키우긴 할 텐데, 예, 뭐 확실히 이건 흙이 좋죠. 저희가 이제 박정환 선수는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박정환 현재 8집 우세합니다, 8집. 아, 이거 나간 거는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단수 쳐서 이거 구자호 선수 이거 시원하게 이거 때려서 이렇게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두텁죠? 두텁고 연결을 해놔야 뭐 훗날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이 안 되니까 이거 뭐몰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축안 되고 이렇게 장문도 안 되죠. 단수가 선수라서 못 잡습니다. 이 장문 쉬운 수로는 이걸 늘어서 이거 나가 단수 치고 뭐 나가 여기 이을 때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밀어서 싸우면 되고 예. 그 이걸 연결시켜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냥 늘어서 예, 늘어서 버텼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끊은 다음에 여기 밀어서 살면 지금 흑이 이겼다는 거죠? 야, 세상에 이런 바둑이 있어. 아직 여기 이쪽은 3-3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국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좌상 쪽에 3-3이 있어. 흑집은 지금 60집이 넘게 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걸 잡고서 만족한다 이러면 그냥 역전이에요. 이거 집 나면 이렇게 집 나면 이건 뭐 40집이 아니라 이건 50집도 넘게 나니까 말이 안 되죠? 흑이 지금 여기 미는 게 선수고 여기 단수 치면 연결이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8점이 떨어지니까 여기 둬야 되니까 이러고 지금 드롭 많이 가야 돼요. 지금 가서 계속 깨야 됩니다, 집을. 근데 워낙 열버가지고 흑 백이 형태가 이게 집이 잘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아마 여기 붙인다. 예, 그쵸. 굿즈아웃 지금 뭐, 2판, 4판. 야, 이게 지금 인공지능은요, 여기를 늘어놓고 이제 확실하게 살았잖아요? 중앙에 집이 나니까? 이러고 뛰어들어서 살면 된다. 그러네요. 이걸 못 따내네. 여기서. 이거 따내면 여기도 다 죽어요, 이거. 이 백이. 2집밖에, 2점 잡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못 봤네. 여기 치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되네요. 그럼 이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껴붙여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만 해도 이긴다. 이 두면 또 이거 젖히고 딱 끊어서 이것도 집 쏠쏠하게 들어보죠. 이러고 때리면 이걸로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걸로도 이길 것 같네요. 흑집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박정환 선수는 거의 이긴 것 같네요, 느낌에. 일단 두는 게 개가가 되는 것 같아요. 개가가 돼서 그냥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일로 받으면 이거 젖히고 이렇게 있는 거고 요로 받으면 그냥 이거 한점 끊어서 이렇게. 예, 이거는 백이 이걸 살리진 못하잖아요. 이걸 살렸다가는 여기가 끊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로 치면 그냥 요렇게 한점 잡고 다음에 요거 세점 끊는 거랑 요거 세점 때리는 거랑 맛보기로 하겠다. 아, 완벽합니다. 예, 완벽해요. 여기서 이걸 때리면 다 죽었는데 이게 완전 이게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아홉, 열. 31개가 죽었는데 이게 개가가 되나요? 와, 이러면 백이 이제 여기를 지키거든요? 당연히 여기 3-3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끝내면 흑이 져요. 예, 아, 이건 흑이 지고, 예, 여기서 이제 수를 내야 돼. 근데 이제 인공지능 얘기는 이게 수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뭐 붙이고 뭐 이런데 붙이면 수가 난다는 얘기인데, 수안 나면 지네요. 백이 여길 지킬 순 없으니까 이걸 지키면은 이걸 잡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이제 박정환 선수도 뭔가 마지막에 찝찝하니까 여기 아예 여기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서 패를. 아쉽게도 지금 보고 계시는 요판 굿즈아오에게만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신진서, 김명훈, 박건호, 이창서 모두 패했습니다. 특히 신진서 선수는 샤청쿤 선수한테 반집을 지었는데 이게 너무 충격인 게진 것도 진 거지만 팀이 4대0으로 져버렸어요. 팀이 4대0으로 져서 이제 하루 쉬고 일요일날 2차전을 하게 되는데 2차전에서 신진서 팀이 올라가려면 4대0 승리밖에 없습니다.